네, 내 차 관리도 역시 KB 차차차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뭐 특징주, 특징 섹터들 한번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네. 아유, 새 스튜디오에서 아마 처음입니다. 첫 네. 방송이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되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새 건물 냄새 나네요. 아, 박재영 네, 그죠. 차장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 또 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농담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지수부터 간략하게 좀 그래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5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1.75%. 최근 들어서는 뭐 가장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상승 종목 55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가 495종목, 하락 종목 수가 333종목. 장중에는 분위기는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오전장까지. 네. 이제 오늘 나온 지표들이 전부 안 좋았거든요. 오늘 중요한 지표가 우리나라는 한국 산업 활동 동향이 나왔고 네. 중국은 8월 제조 PMI가 PMI가 나왔습니다. 네. 제조업, 서비스업. 근데 둘다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오전에 밀려서 출발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장중에 13포인트나 하락하면서 분위기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땡겨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오늘 거의 2%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0.6%뿐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7% 올랐는데 코스닥이 0.6%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갑자기 바뀌면서 외국인들 오늘 수급은 마이너스였는데 네. 오전에 오후에 지금 1조 1,600억을 샀습니다. 1조 이상 사면서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을 샀나 보면 아까 이제 염이사님이 MSCI 이제 지수 변경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를 3,600억 샀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사실 1조 1000억 샀으면 삼성전자는 뭐한 7, 8천억 사면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네. 오늘 좀 골고루 샀어요. 카카오를 1,500억 샀고 네. 네이버가 1,000억, SK바이오사이언스가 900억, 삼성 SDI가 800억. 오늘 이제 8월 12일 날 이제 MSCI 리뷰가 발표되면서 네. 9월 1일자로 변경이 되거든요. 지수의 편입 종목이. 네. 그래서 오늘까지 패시브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들은. 그래서 오늘 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편입 종목으로는 SKI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이런 종목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MSCI 영향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견이요? 얼마 전에 TSMC가 이제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 네. 20% 정도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근데 사실 D램이나 낸드 가격은 안 올랐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파운드리 가격 올린 것 때문에 뭐 주가 외국인이 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그게 악재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약간 뭐 들어올릴 만한 그런 뉴스도 아니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오른 거는 좀뭐둘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위험 선호. 누구의? 외국인의. 외국인이 사실 미국 은 계속 올랐거든요. 미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테이퍼링 이슈, 잭슨홀 이후에. 근데 신흥국은 되게 미적지근했었어요. 미적지근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환율이 7원 50전이나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선진국에만 국한됐었던 위험 선호가 네. 신흥국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뭐 중국 증시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세는 뭐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힘 받아서 쭉더갈 가능성이 그렇게 봐요. 왜냐면 하락한 이유가 외국인 매도. 네. 그 매도가 반도체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였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슈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네. 이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 이렇게 좀 참여자들이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딱 보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는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별로 걱정을 안 한 게 이게 제가 업종별로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네. 전기전자를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섹터는 다 팔아요. 그래서 왜 이게 삼성, 그러니까 분명히 삼성전자 사는 거였죠. 삼성전자 근데 오늘 왜 살까? 이 고민을 저는 해봤거든요. 아, 오늘 왜 살까? 오늘 왜 사지? 어제까지. 근데 사면 저는 어제 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왜냐면 테이퍼링 이슈가 끝난 게 지난 금요일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반응이잖아요. 어제는 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처음에. 근데 오늘 왜 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MSCI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좀 그 생각은 했는데 오후에는 좀 확신으로 바뀐 게 아, 이건 오늘 100% 거의 지수 리밸런싱 아니냐. 그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 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상으로는. 근데 하루 건너서 굳이 오늘 살 이유는 없거든요. 어제 팔았으면 오늘 팔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았고 근데 물론 이게 섞여 있겠죠.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이슈도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엄청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리밸런싱을 계기로 해서 좀 뭔가 좀 방향은 바뀐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하여튼 오늘 많이 들어왔다. 거기에는 아마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 그 요인이 네. 꽤 컸던 걸로 두 분 다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리밸런싱이면 이게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요? 내일도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사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네. 좋겠다. 약간 그런. 근데 저는 네. 근데 그게 같이 섞이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맞아요. 오늘 3,600억 분이 안 샀어요. 1조 네. 중에. 3,600억 분이 안 샀으니까 그 리밸런싱 자금이랑 뭐 섞여서 들어왔겠죠. 네. 네네. 오늘 샀다가 내일 확 팔고 또 이러진 않겠죠? 그건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좀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전 산업 생산 뭐 서비스랑 제조업이랑 다 해가지고 112.1 전월 대비 0.5%가 감소했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피크아웃 논란. 2분기가 고점일 것이다. 이게 이제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나왔고요. 광공업 쪽은 괜찮았는데 광공업 쪽은 0.4%가 증가했는데 광공업 쪽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제조업 생산이 보합이었어요. 광공업 쪽은 괜찮았고 네, 제조업 그러니까, 관련 아 광공업 관련된 제조업은 괜찮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광공업이 이제 큰 바운드리고 그 밑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에.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인데 네. 제조업 지수가 보합이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0%. 네. 그래서 어디가 좋았나 보면 반도체가 좀 좋았어요. 반도체 생산이 1.6% 증가했고. 비금속 광물이 5.9%, 기타 운송 장비가 5.1%. 그런데 안 좋아진 곳은 자동차. 네. 자동차가 3.9% 마이너스였고요. 통신 방송 장비가 6.2% 마이너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자동차 쪽 산업에 영향을 네. 좀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6월 달에 끝났을 것이다. 6월 달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뭐 동남아 지역에 그 뭐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차질이 있다. MSCC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남아 쪽에 삼성전기나 무라타나 공장이 있어서 이런 것들 생산 차질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는 MSCC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질들이 지금 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비스업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0.2% 증가하긴 했는데 어디서 증가했는지를 보면 이제 서비스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그다음에 대면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거리두기 영향으로 준내구재 이건 의류 같은 거거든요. 네. 내구재는 자동차 같은 거 완전히 이제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준내구재는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비내구재는 우리가 먹고 쓰는 거 네. 이런 건데 준내구재가 이제 거리두기 영향으로 감소를 했고 내구재 역시
2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 이게 내구재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원금 받고 하면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가전 바꾸고 가구 바꾸고 하면서 내구재 굉장히 좋았었는데 내구재는 뭐 가구 한번 바꾸면 뭐 1년에 두 번씩 바꾸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의류 같은 거는 생산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가 다시 거리두기 하니까 네. 다시 거리두기 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네. 반면에 비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내식 수요 집에서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쪽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의류업종 꽤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료가 가격까지 올렸는데 여기 뭐 판매 이런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음식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산업 활동 동향이 빨라요? 아니면 주가가 빨라요? 주가가 빠릅니다. 아 그래요? 이거 7월 거잖아요. 아 그럼 네. 뭐 이미 다 반영됐겠네 주가에는.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2개월째 지금 내구재 감소 뭐 이런 게 이제 7월 게 나온 거잖아요. 네. 데이터로. 네네. 이걸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은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 나오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의 추이를 보면 3분기에도 좋아질 것이고 4분기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한 방에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된다? 물론 선반영 주가가 실적에 선행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다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7월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에서 일단 서비스 쪽은 이 거리두기 영향으로 조금 좀 별로 안 좋았고 7월에 제조업도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제조업도 안 좋았고 네. 그러면 별로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이 감소하는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재난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재난지원금과 추경 이거를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은 것 같던데 그래도 또 근데 도움이 좀 되겠죠? 작년에 다 줬잖아요. 네. 인당 25만 원씩. 네. 근데 지금은 85%? 88%인가? 네네.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비가 꽤 괜찮아졌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어느 정도 진작시키는 데는 네. 물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결국엔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라 네. 써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돈 작년에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느 기간 안에 안 쓰면 현금으로 하긴 좀 어렵고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고 뭐 문자 공고 아니면 자기가 신용카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부 입장 그거예요. 빨리 써라. 돈 갖지 말고 네. 이 돈 가지고 그냥 주식하지 말고 그 밖에 나가서 써라. 소비해라 이거죠. 네. 그래서 네. 소비 진작하고 좀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드시니까 네. 그걸 좀 위한 좀 정책 아닌가. 아유,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네, 아 이게 뭐 그냥 뻔하게 뭐 매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주의깊게 살펴보신 거 뭐 있습니까? 오늘 10시에 중국에서 중국 통계국의 PMI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굉장히 중요합니까? 네,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내일 발표되거든요. 네. 오늘은 중국의 PMI, 내일은 미국의 PMI,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 이게 내일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서 이번 주에는 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시 방향의 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뭐 중국의 PMI랑 미국의 PMI는 제조업 경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는 50.1이 나왔고요. 전망치가 50.2였는데 네. 이거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이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 50 미치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50.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당간당한 수치가 나왔고요. 네. 작년 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50.2가? 네. 그리고 올해 3월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5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비스업 PMI는 더 심합니다. 47.5가 나왔거든요. 네. 지난달에 53.3이 나왔는데 이거는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52였고. 그럼요. 53.3, 53.5, 55.2, 뭐 잘 나올 때는 56.3까지 나왔는데 네. 47.5까지.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는 이제 침체에 들어섰다. 중국이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유는 뭐 일단은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이 봉쇄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봉쇄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5월 달보다 8월 달에 영향이 좀 더 컸었던 게 제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봉쇄까지 해버리니까 서비스업 완전히 이제 가버렸고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은 원가 부담. 그다음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중국에 지하철이 잠겼네 막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폭우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뭐 코로나 재발생, 그다음에 수출 둔화, 그다음에 탄소 배출 감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강 이런 것들은 가동률을 좀 줄였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중국 증시가 어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오늘 네. 중국은 계속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준율도 낮췄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내년 이제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이제 선언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부채도 네. 조금 용인을 해 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부양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안 좋네요. 지금 이게 이제 가져오신 자료 보니까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서비스업은 정말 이제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져 버렸고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이 PMI가 ISM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 한 3개월 선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ISM도 만약 그 통계가 맞다면 네.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럼 결국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또 둔화되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는 또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또 살아. 또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내일 이제 한국의 8월 수출이 나오는데 네. 아까 이사님이 그 선행 지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미국보다 중국이 선행하고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의 선행 지표로 그렇게 좀 여겨지기 때문에 내일 한국 수출도 되게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나오는 게 이제 8월 수출 통계 나온 거겠죠. 네, 중국에 제가 슬쩍 주식 들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랬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군요. 와 네. 정말 참 정말 올로상계. 그럴 때 미리 좀 공지를 하시고 공지. 좀 하시라니까. 아 제가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자꾸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저한테 카톡이라도 한번. 그 치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끝으로 저 중국 게임 산업 규제 관련돼서 짧게 하나 좀 전해주시죠. 아 그리고 뭐 오늘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삼성 SDI가? 네. 저는 이거 딱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 네네네. 불과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네. 이럴 일이 있겠나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시장은 모르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네이버를 추격했듯이 네네네. 삼성 SDI가 오늘 LG화학의 시총을 좀 추격을 했고요. 게임 산업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네. 중국이 게임 산업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되게 약간 재밌고 역시 중국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규제 내용은요. 청소년의 이제 게임을 규제를 하는 건데 평일에는 접속 불가. 평일에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휴일과 공휴일에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접속. 이렇게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뭐 평일에는 너희 24시간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규제한 게 아니어서 기존의 규제를 보니까요. 평일에는 1시간 반만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주말에는 3시간.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미 3시간 이제 주말에는 3시간만 할 수 있고 평일에는 1시간 반만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더 강화한다 이거예요? 네. 얼마 전에 무슨 언론에서 뭐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네 막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이제 규제라서 조금 더 깜짝 놀랐고. 그런데 이게 사실 게임 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텐센트의 매출에서 텐센트의 이제 결제 비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그래서 실적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텐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국이 플랫폼 잡다가 게임 업체 잡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장중에 텐센트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가 뭐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펄어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펄펄 날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펄어비스는 참고로 최근에 중국에 판호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네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뭐 좀 찰실은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야, 이 중국 부럽다는 아마 학구 형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모님이 직접 제재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나라가 차라리 나라 핑계 되긴 좋으니까. 아, 근데 저희 아이는 제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게 부모님 핸드폰으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긴 뭐 중국에도 그렇죠. 그런 애들 많겠죠. 뭐. 많겠죠. 네. 네. 자, 근데 어제 중국이 참 이게 너무 규제를 강도를 세게 하고 사실 이게 청소년도 하나 이제 규제인데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요. 이러다가 진짜 모든 게임 규제해버릴 수도 사실 있는 거고 거기다 엔터사도 막 갑자기 규제한다 그러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지금 중국 쪽은 뭔가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규제 이슈 나오고 거기서 끝났으면 사실 이제 종료됐을 텐데 그 후로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국은 참 지금 그 규제 이슈 계속 네, 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정말 생각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도 역시 오늘은 올라서 기분 좋게 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벤키스 채널 잘 되고 있죠? 요새 잘 안 되고 있어서요. 힘듭니다. 아, 왜 또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네. 벤키스 검색하면 되겠죠? 네. 네, 박정희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